하겠습니다. 18번째 저장맵 날쥐 날다람쥐 앱이에요. 이 맵은 역시나 조건이 있고 땅을 밟으면 안 돼. 연습문 두 개 있고요. 아, 짧아. 일단 시작하자마자 뛰어야 돼요. 기회가 없어. 바로 싫어요 각이고 여긴 앞만 누르면 이렇게 쭉 가집니다. 날아주고 밟고 눈덩이 잡아주고 방향 꺾어주고 꺾어주고 던지고 날아. 눈덩이 점프 날아주고 살짝 버티다가 날아. 날면서 던지고 언캔 실패. 바로 실패. 좋아요, 다 좋았어. 날면서 던지고 캔 날아주고요. 통안 들어가주고 땅에 닿으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날아주고. 여긴 이제 벽 기대면서 스피드 점프. 여기 점프 안 눌러도 되는데 저기요? 뭐지? 점프가 늦었나? 아니 모르겠다. 다시 합시다. 그렇지, 이거지. 쭉쭉 가고 역점프. 거기서 스피드로 조절하면 어떡하니. 아이고, 그래도 이 맵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. 일단 개구리랑 풍선보다는 확실히 쉬워. 맵도 길지도 않고. 물론 풀로 꽉 채운 거긴 한데 하나하나가 이제 쭉쭉쭉쭉 지나가지니까. 아, 그러지 말자. 그렇지. 날아주고요. 구름 타. 날다가 살짝 생각나는 그런 구간이죠. 아, 좀 많이 느리긴 한데. 좀 많이 느리긴 한데. 과연? 이게 원래 빠르면 구름이 아. 요렇게. 원래 구름이 저 떨어지는 위치까지 가지거든요. 쥐쥐 금방 깼죠? 한 10분 했나요? 호수명은 날쥐. 아, 역시나 설명은 슈퍼 아이콘 레벨. 아, 테크닉 싱글 플레이 가자. 뭐 없다. 아, 이거 맵이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전 맵들에 비해. H76 Q9MLFF.